예, 보훈혁신위원회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도 이번 3.1절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단 보훈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원봉은 어떤 인물인지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범위 확대와 심사 개선을 권고하면서 의열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권했습니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당시 의열단 조직을 주도하고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 임정군무부장 등 주로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광복 후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북한에 남았습니다. 48년 9월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국가 검열상이 됐고 북한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북한 정권 출범에 관여했고 우리의 장관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한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국가가 건립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악을 가한 일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이인자로서.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해 3.1절 서훈을 검토하지 않았고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에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5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